근데 만약에 이제 연애하다가 네.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푸세요? 그럼 제가 찾아가서 사과하고. 근데 만약에 네.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여자친구가 네, 설명해 주세요.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날. 그래서 막 이유 없이 막 짜증물 오빠 왜 뭐 물을 그렇게 먹어? 막 이런 식으로 다 막 이유 없이 그냥 막 짜증내. 그럴 때 어떡해? 일단 뭐 지금 민망하긴 한데 어디 찬스가 있으면 그냥 뭐 이렇게 짜증을 낼 때 그냥 그냥 꾹 안아줄 것 같은데. 근데 막 안아줘도 싫대. 응 싫어 이러면서 짜증나. 그러면 이제 허허 이러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냥 같이 좀 쫓아다니긴 할 것 같아요. 막 이렇게 짜증내면 막 밀어내도 아, 왜 그래 이러면서 네, 그렇게 네,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가만 그냥 조용히 있으면 핸드폰 보고 있으면 저도 핸드폰 보고 책 보면 책 보고 조금 그렇게 아, 그냥 이렇게 냅두는 네, 네. 그냥 같이 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거기서 짜증난 상태로 보내버리면 않고, 보내지도 않고 네, 네. 그렇구나. 뭔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무슨 타로 무슨 심해서 틀렸어. 넌 탈락이야. 그러신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것 같아? 둘이 서로가 그리던 이상형인 것 같아? 둘은 진짜 잘 맞는데 서로의 평소의 이상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. 아닌데 평소 이상형이었던 것 같아? 여자분은 분명히 그랬거든요. 유머러스한 남자. 그리고 아까 그 얘기도 했어요. 아까 그 얘기도 했어. 앞에 있는데 웃다가 전 재밌는 남자가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재밌는 남자 너무 좋아요. 재밌는 남자 다 좋아하지. 너 화장실. 화장실 여기 돌아가시면 바로 있더라고요. 이쪽으로. 네. 네. 거울 들고 가야지. 네. 이것도 들고 가야지. 이쪽. 네, 안녕하세요. 이 과자 되게 맛있죠? 아, 네네네.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. 가실 때 몇 개 드릴까요? 아, 네. 그럼 감사합니다. 네. 되게 맛있어가지고. 네. 엄청 혼남이시네요. 그죠? 네. 제 근처로 죄송한데 안아주시면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제가 올게요, 제가. 감사합니다. 제가 얼쩡거리고 있을게요, 여기서. 아, 나도 거기 가면 안 되겠네. 너는 빨리 여기, 와야지. 여기 옆에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무릎 꿇고 있어. 네. 최대한 조심할게요. 아니, 아니. 여기 앉으셔도 돼요, 제 옆에. 아,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. 분위기가 좋아 보여요. 아, 정말요? 되게 웃음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예, 네, 제가 되게 편하게 했습니다. 또 재밌으셔가지고 아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와 제가 진짜 칭찬을 받게 되다니. 좋으셨다. 파이팅! 네. 이거 되게 소중하게 들고 갔다 왔어. 네. 같이 봤어요. 아까워서 이렇게. 너무 달렸네. 거울. 잘했어. 잘했어. 재밌다. 이렇게 네. 남성분이랑 앉아서 얘기한 게 진짜 백만 년 만이에요. 그런 거 좋아요, 저는. 진짜 어디든지, 어디가 됐든지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노란. 그래서 이상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. 영화 딱 한 편을 가지고도 하루 종일 같이 얘기할 대박이다. 수 있는 사람. 저도. 그래요? 네, 진짜로. 그럼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? 제일 좋아하는 영화? 아까도 좋았어요. 그 뭐죠? 그 너의 이름? 아닌데? 너의 이름은? 그지? 그래서 너의 이름은? 저는 그게 별로였어. 아 그렇죠? 오케이, 취존. 왜? 나 좋아하는데. 특히 저렇게 다를까 사람은. 방금 몇 시간 전에 저기 앉아있던 두 사람하고 아, 진짜? 너무 다르지? 네. 진짜 잘 딱 자기 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, 오빠. 저 남자와 저 여자는 어느 여자, 어느 남자랑 매칭해도 이거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. 맞아. 좀 그럴 것 같아. 어떻게든 분위기는 좋을 거야. 근데 이제 그게 이성적인 호감으로 연결되느냐 아니냐는 진짜 모르는 거지.
저. 어? 이게 선물이에요. 징징이. 네, 그래서 징징이. 근데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실지 모르는데 얘는 엄청 귀여워요. 오, 이쪽은 잘 토끼고 신을게요. 이쪽은 선글라스 썼어요. 오, 근데 감사해요. 잘 신을게요. 네. 지금 이후 일정 어떻게 되세요? 이후 일정이요? 응. 오늘? 응. 없어요. 없어요? 가지 그냥 걸을까요? 어, 그럴까요?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아까 전에. 지금도 좋을 것 같아요. 밤이라서. 지금 나가면 사람 그렇게 많지 않겠네. 지금 몇 시예요? 지금 8시 50분? 8시 50분?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? 그러게요. 갑자기 확 갔네요, 시간이. 타임 로페스. 매력이시죠? 매력 덕분입니다. 네. 발냄새 맡으니 향기롭죠? 가볼까요? 네, 가보시죠. 저희 계산 어디서 하는 건가요?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. 어, 제가 할게요. 잠깐만요. 아니요, 가만히 있어보세요. 짠. 네. 어, 감사해요. 네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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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하러 가세요. 네. 어, 여기 일단 걸으려고. 네, 너무 같이 걸을까. 네. 가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오, 밤이 되게 깊었네요. 네. 갑자기 노래 부르고 싶다. 여기서? 그 밤에 깊었네. 우리 4살 차이 얼마 안 나네요. 어디로 갈까요? 이쪽으로 일로? 갈까? 어, 근데 진짜. 어, 근데 안 추우세요? 아, 네, 괜찮아요. 일교차가 되게 그렇네요. 그러니까 아까 되게 더웠는데. 하나, 둘, 셋. 왜 반응이 왜 이래 셋다? 봐봐, 하나가 있다면 남자분일 거라 그랬잖아. 뭐야? 7시 남자분 하트가 있어요? 흔쾌히 하트 스티커를 붙여달라고. 아주 흔쾌히. 그리고 여자분 7시녀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, 대화는 즐겁고 코드는 잘 맞았는데 저를 이성으로 안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. 좋은 오빠 동생으로는 좋은데 남자친구로서는 힘들 것 같아요. 아, 자기도 똑같이 이성으로는 안 느껴진다는 얘기구나. 그리고 그건 저만의 결정이 아니에요. 이래서 너무 첫 만남에 어떤 그 긴장감이 없이 너무 재밌게 놀면 또 갑자기 바쁘게 안 되는 건가 봐. 아니, 깨달음. 항상 오해가 이거예요. 똑같아. 계속 웃기기만 하고 장난치면은 그냥 그 상대방은 아, 그냥 장난치러 나왔구나.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. 이거야. 제가 예전에 많이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엄청 웃기잖아요. 그러면은 나 진짜 나는 재밌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. 그리고 항상 나 혼자 집에 가서 쓸쓸하게 커플을 맺어주고 뒷정리까지는 아니지만은 진짜 혼자 집에 가고. 근데 저를 그 비교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막 그 어렸을 때 뭐 많이 웃기고 막 이러니까 막 얼마나 저를 많이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. 막 나랑 있으면 계속 웃으니까. 근데 거기서 한 몇 번 포인트 진지하게 몇 번 막 남자인 모습 보여주잖아요? 그러면은 민망해지는 관계가 돼버려. 아, 오히려? 그러니까 나를 너무 좋아해. 그러니까 민망해지는 관계가 돼. 정말이야. 상에 빠져버린다 이거지? 네. 맨날 그냥 웃기고 이러는데 갑자기 뭐 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진지한 뭐 이런 모습을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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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너무 나가. 아니, 지금 뭐 하는 거야, 지금? 나가. 나가. 아니. 형. 저 누나 안 할 거니까 나가라 그래. 뭐 장난아, 지금 진지하게 해봤는데. 나가. 나가! 그래. 나가! 아, 이건 일정이 진짜. 야,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야, 그래. 미안해. 아, 정말, 진짜. 그래서 열심히. 그게 아니라. 계속. 그래서. 나가! 안 되겠어! 이거 웃음에 웃음이 진짜 웃는 거야, 이거는. 그냥 저를 깔아뭉개는 웃음이었어, 이거는.
나가. 우리끼리 마무리할 테니까 다음 주에 봐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어쩌면 오늘은 손다방. 하지만